일타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원에는 일타방사가 있고 로또에는 일타로또가 있습니다. 일타로또는 확률을 높인 핵심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짧게 확률은 높게 일타로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상위 당첨으로 가는 티켓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도 한번 열심히 제외수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외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제외수를 뽑아서 당첨 예상수의 범위를 축소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외수를 나열하면 차후에 복귀의 자료가 되지 못해서 그룹별로 표를 만들어서 이전 회차의 기록도 같이 볼 수 있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각 그룹에서 중복되는 수가 나올 수 있고 매회 예상되는 제외수의 개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검거율 100%를 위해 921회차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921회차 제외 A그룹을 보겠습니다. 이번 A그룹 제외 예상수는 8번, 11번입니다. 전회차 제외 예상번호 10번은 출연하지 않아서 901회부터 920회까지 100% 제외 성공 중입니다. 다음은 B그룹입니다. 이번 B그룹 제외 예상수는 42번입니다. 제외 B그룹은 전회차 제외 예상수인 10-12번이 출연하지 않아서 901회부터 920회까지 100% 제외 성공 중입니다. A그룹, B그룹 모두 100% 제외 중이지만 로또에 100%는 없기에 항상 보수적으로 결정해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그룹입니다. 이번 C그룹 제외 예상수는 2번입니다. 전회차 제외 예상번호였던 3번과 7번 중 3번이 출연하여 5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D그룹입니다. 지난회에 D그룹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회에 새로운 D그룹을 분석해서 올립니다. 과거 회차의 데이터상으로는 874회부터 전회차인 920회까지 47회 동안 두 번의 에러만 나서 우수한 결과값이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D그룹 제외 예상수는 3번입니다. 다음은 E그룹입니다. E그룹의 제외 예상수는 30번입니다. E그룹은 901회부터 919회까지 19회 동안 100% 제외 성공 중이었는데 지난회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 5개의 그룹별 제외 예상수와 다른 영상의 기본 제외 예상수를 잘 활용하셔서 번호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A부터 E그룹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표를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분석으로 당번에 범위를 줄이고 당첨률을 높일 수 있지만 나머지는 행운이 결정해줍니다. 921회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